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와인미라클. 진행자 경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모스카토 특집 중에, 레드와인으로 달콤하면서 상쾌한 와인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는 제 옆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구현 레이노님을 자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만 많이 이제 들은 분들이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 환상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인수입사 레뱅드메일에서 마케팅 주임을 맡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레이논이라는 아이디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정구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머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 와인을 까면서 제가 네. 오픈을 하면서, 깐다는 표현을 좀, 그러네요. 예, 오픈하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레이노님 어떻게 만나볼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예, 제 다리는 놔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생기는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네. 어차피 잘 여자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 딱 보니까. 근데 닮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약간 좀.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글쎄요, 아니, 닮았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쁜데. 네, 그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자, 이 레드와인인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공정성 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와인은 토스티 브리오로소라는 와인이고요. 넘빈티지 와인인데, 이 와인은 공교롭게도 이거 제가 산 와인에도 불구하고 레뱅드 메일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주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와인 수입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네.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와인을 이렇게 나왔네요. 네. 예,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와인이고,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게스트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게 됐다는 거. 예, 공교롭게도. 하지만 뭐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와인을 마셔보고. 컬러는 굉장히 이쁘네요. 네. 근데 향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생각보다는 단맛이 많지 않네요. 브리오로소가, 예, 이 와인은 단맛, 약간 씁쓸한 맛도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좀 쌉쌀하면서 네. 탄닌이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품종이, 저거죠? 그, 브라케토죠? 브라케토 품종 네, 아닌가요? 브라케토랑 말바지아 말바지아 블렌딩으로 품종, 알고 있는데요. 예, 네. 브라케토 말바지아로 이것저것 네. 잡스러운 게 섞였을 거예요, 아마. 이, 브리오로소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약간 넘빈티지에 이렇게 품종 표기가 안돼 있는 이런 레드이면서 스파클링 와인들,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했었지만 딴따구리 로쏘인가요? 그 제가 전에 이제 리뷰했던 와인이 하나 있는데, 와인미라클에서 그것도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프리가라는 와인에 로쏘가 있어요. 네네. 그 금양에서 하는 와인인데, 전에 이제 조니님 나갔을 때, 한번 했었던 와인인데, 그 와인도 그 프리가 로쏘, 그 다음에 엔젤 하트라고, 예, 그 디아지오에서 하는 그 엔젤 하트도 레드 와인인데, 그게 다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니까 넘빈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은 표기 안 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와인들은 말바시아와 이제 브라케토 품종을 블렌딩 한 건데, 이 와인은 저한테는 조금 별로네요. 조금, 이렇게, 그니까 당도가 좀, 뭐랄까,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향도 약간 인공적인 향이 좀, 약간 인공적인 향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좀 꽃향기 좀 이쁘게 놔줘야 되는데, 약간 그게 좀,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 계열 와인들은 다 그렇다는 느낌이 좀 들고. 모스카토 와인 같은 경우가 보통은 아카시아 향기가 이렇게 메인 캐릭터니까 아카시아 향기. 예, 네. 그쪽하고는 캐릭터가 워낙 달라서 그렇지만 네. 이런 타입의 와인 자체가 가격대가 보통 저렴하면서 현지에서 네.
치즈라든지 아니면은 신맛이 나 많이 나는 토마토가 들어가는 음식류하고 같이 먹는 와인이거든요. 파스타 같은 거. 네네. 네. 파스타도 그렇고 이 동네 네.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토마토 네. 소스에다가 졸여서 만들고.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꼭 맛있겠네요. 네, 네. 그런 신맛이 있으면서 그 감칠맛을 치즈로 낸 그런 묵직한 음식하고 먹을 때는 또 이런. 이런 맛이 잘 예, 어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 많이 달지 않으면서 이런 쌉쌀한 느낌이 좀 있는 쪽이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지만 될 것 같은 와인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조금 그때 딴따르로서도 제가 되게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리가도 로소가 별로라고 그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프리가의 이런 타입 자체가 취향에 좀 안 맞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 그거는 뭐 고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또 그 그냥 브라케토 와인을 또 되게 좋아해요. 네, 브라케토 와인 100%로 가면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거는 진짜 좋아요. 굉장히 꽃향기가 많이 나는 타입이에요. 그 왜 있어요? 그 만피에서 나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와인이 그거죠. 뭐 이름 뭐더라? 브라케토 다키 아 로살리갈이라고 아, 로사레갈레라는 와인인데 네, 그거는 진짜 와인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청담동에 한때 이제 제가 그 막, 그, 이렇게, 그 수많은, 이제, 그, 하여튼, 하여튼 그때 많이 마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 와인가, 뭐, 제가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와인은 본인의 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와인이잖아요.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습니까? 그, 많이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원래 이런 로제 타입 같은 경우가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제일 안 되는 타입의 와인입니다. 그렇다 그러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판매량이 꽤 많은 편이에요. 네. 토스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토스티라는 브랜드에서 뭐 알고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네. 그 오늘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예, 왔는데. 아니, 근데 어쩌다 이렇게 본인 회사 와인이 나 나도 이거,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야, 오늘 예. 그냥, 저 다 달콤한 와인 특집이야. 막, 그러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딱 꼽아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약간 좀 당황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와인이 없잖아, 지금. 산홍 이유밖에 없는데. 네. 이거 아니면 또 와인이 없는. 그래서 어쩔 수 네네. 없이 이렇게 조금, 오늘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것도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토스티는 모스카토 와인과 이런 스파클링 와인, 프리젠테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어로. 네. 이런 타입의 와인을 만드는 최고 메이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고요. 아, 전통주 회사 중에서는, 그니까, 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백세주 만드는 뭐, 국순당. 네, 뭐 전통주 회사, 큰 회사. 굉장히 크고 이름이 많은 회사고요. 그리고,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어, 다른 것뿐이 아니라 그냥 맛이 있어서 선택한다 이런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와인들 것들은 보면은 다 여기에 배꼽 모양이 있어요. 아, 네. 이 브랜드는 배꼽을 이렇게 파놓는데 네. 이게 약간 네. 폭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 네. 내 배꼽이 원한다. 이런 의미로. 아, 내 배꼽이 원한다. 네. 내 배가 원하는 아, 와인이다. 내 입이 원하는 네. 게 배가 원하는군요. 네. 몸이 원하는 와인, 아~ 맛있다. 뭐 이런 의미를 쓰는데. 어, 네. 아무 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예. 이쪽에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가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아, 그래요? 아, 예, 생산량이 품절이 될 정도로 판매가 되는 아, 미국에서? 네네. 굉장히 많이 마신다? 네. 어, 그렇군요. 1년 중에서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공급이 안 됩니다. 원액이 딸려서요. 아, 원액이 딸려서 네.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네. 야, 거기 있는 사람들 참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들면 그냥 만들면 그냥 무조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퀄리티만 보장이 네네. 되면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2만 원대 초반인 걸로 판매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사실 저는 이렇게 요런 타입의 와인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좀, 이 와인은, 솔직히 말하면, 단맛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약간 무슨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네, 이게, 조금 어설픈 단맛이 좀 나니까. 그니까, 그리고 어설픈 탄닌감이 약간 느껴지고, 약간 씁쓸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사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먹어는 봤는데 그게 그 사과 그 자체를 사가지고 먹진 못했고요. 예. 요리에 가니쉬로 나온 거를 먹기는 했습니다만. 그 보통 유럽 쪽 사과가 네. 이 정도 당도의 껍질에서 좀 탄인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의 탄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이 정도 보통 근데 우리나라 사과는 이거보다 덜 달잖아요. 우리나라 사과는 좋은 건 이거보다 달고 안 좋은 거는 이거보다 우리나라 사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설탕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뭐 그렇겠더라고요. 그 동네 농부들은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달라가지고 그쪽은 산미가 있으면서 향이 좋은 걸 선호하고 우리나라는 단맛이 많이 나는 네. 과일을 선호하는데 네. 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 서양 사과 정도의 당도와 산도와 탄인 느낌이 딱 이런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음식에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것들 그 느끼하고 약간 신맛이 있는 그런 것들을 씹는 데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현지 네. 사람들이 이런 타입의 와인을 많이 마시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무스카토 다스티라든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걸 마시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다 가격대도 같아요. 그래요? 네, 가격대도 어차피 거의 비슷비슷하죠, 서로. 브라케토 다키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좀 가격이 높은 네. 편이고, 그 네. 외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런 식으로 그냥 마시는 용도의 와인이 오히려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유럽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또는 외국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거기서 마셨던 와인을 막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여행지에 갔으니까 또 특별한 맛도 느껴질 수 있고 또 더 기분이 좋다고 느껴지기도 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들뜬 마음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 동네 잘 어울리는 음식과 네네, 같이 물론입니다.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소위 네. 마리아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더 그게 더 폭발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어떤 미국인이 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막걸리에 광장시장 녹두부침개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아 막걸리란 술이 참 맛있구나 하고 미국에서 막걸리를 산 다음에 네. 페퍼스테이크에 막걸리를 끓이셨어요. 예. 그럼 이상하겠죠. 예. 이게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닌데. 예, 그 맛이 아니죠. 아니면 막걸리를 아무 안주 없이 쭉 들이킨다. 그 네. 맛이 전혀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케를 먹을 때도 항상 음식하고 같이 먹고 소주를 먹을 때도 당연히 음식하고 같이 먹고 맥주도 치킨 같은 걸 같이 먹는데 이상하게 와인을 드실 때는 음식이랑 잘 안 먹어요. 위스키야 독한 술이니까 그렇다 치고 와인은 도수가 낮으니까 다른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지만 더 맛있는데 원래 그러려고 만들어진 네. 술인데 근데 이상하게 음식하고 같이 안 드시니까 더 이렇게 맛을 좀 더 냉혹하게 좀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특히 예를 들어 프랑스 와인이랑 이탈리아 와인을 비교하면 이쪽도 이탈리아 와인인데 네. 이탈리아 와인들이 음식하고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와인이 좀 그게 좀 더 심하죠. 예, 산미도 좀 더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음식하고 같이 있을 때 살짝 가려졌을 때도 오히려 더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통 이탈리아 와인들을 좋아하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탈리아 와인 좋아하는데 항상 와인 먹을 때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같이 곁들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스티 브리오로소의 넌빈티지 와인 이 와인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네,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